이게 치즈레이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방해줄이 나오죠.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이 솔로에서 커스텀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 거의 적을 거예요. 40라인은 뭐 40라인에서 하고 점수 내기도 블리츠에서 하고 연습도 다 쟤네서 하다 보니까 커스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설정을 뭐가 많긴 한데 아무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즈레이스라는 모드를 즐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천천히 깎아야 돼. 이게 뭐 빠른 속도로 클리어 한다 라기보다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기록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 쓴 미노 수로 기록을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느려져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노를 최대한 적게 쓰는 거야. 히스핀 같은 것도 보여도 무시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 에미노 나왔으면 좋겠다. 에미노 나왔고 자 여기서 에미노 이렇게 두고 제 이렇게 두고 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깎이죠. 71줄만 더 깎으면 된다. 자 S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일단 L을 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 오콤보가 끝?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콤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운 스태킹 연습이라고 하죠. 이 구멍이 좀 깎기 어려운 필드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 얍얍얍얍 오케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깎기 실력이 엄청 늘어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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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속도 살짝 빠르게 하고 있긴 한데 진짜 JS 트리스 치즈레이스 리더보드를 보시면은 엄청 오래 생각해요. 블록 하나에 얍얍얍얍 거기선 이제 세계 기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긴 한데 우리도 좀 천천히 이렇게 블록 하나당 이렇게 여기서 Z를 원래라면 받겠지만 I를 이렇게 박아주고요. 깎기 쉽게 좀 이런 깔끔하게 되죠. 물론 지금 조각 몇 개 썼니? 326개 이런 식으로 썼긴 했는데 아직 연습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얍, 얍. 여기서 9줄만 더 깎자. 야, 빠르게 빠르게. 아, 예, 빠르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서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딱 스킴. 스킴이 줄지우기란 뜻이거든. 얍, 얍, 얍. 아, 두 줄만 더. 한 줄만. 따. 383조각 썼네요.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해. 얼마나 잘 깎았냐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 최대한 바닥 구멍을 잘 봐주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X랭크 치고는 낮은 수준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죠. 얍 얍. 아 아 좀 좀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핫 핫.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잘 안 풀릴 때가 당연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일단 해주고 좋아요. 핫핫 줄을 지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야죠. 이게 실수라는 게 내가 정확히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은 답이 있었던 경우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둬야 해요. 딴딴 천천히 오케이. 어떻게 깎지? 하필이면 여기 바로 아래에 이 줄이 있어가지고 엘미노로 깎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아 미스라. 아 제트미노 스피드 넣었으면 완벽했는데. 아 괜찮아 미스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실전에서 리셋할 거 아니잖아. 테트라리그에서 미스 났다고 리셋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얍얍얍얍얍. 티스핀 각 굉장히 이쁜 티스핀 각이었어요. 오케이 오콤보까지 했다. 여기선 이렇게 오케이 좋아 그 다음 깎아주고 그렇지. 아 이럴 수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4콤보 콤보. 어 좋아 좋아. 아까보다 아 이렇게 단기간에 늘 순 없어요. 꼬로길 거예요 아마. 네.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오케이. 티 두 개 이렇게 티 두 개 이렇게 겹쳐 놓는 게 굉장히 좋네 모양이. 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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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재 열줄밖에 안 나왔어요. 좀만 더 닦읍시다. 일곱 줄.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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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 오케이. 뭐든지 지금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이는데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깎는 게 당연한 게 아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이상하게 한번 깎아봐. 핫핫핫핫핫 오 6콤보 아 뜨비스드랍 괜찮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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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래서 이렇게 아이미도 이렇게 깎아주고. 어? 어? 7콤보 좋아요 좋아요. 점점 연습의 효과가 들고 있나 봐요. 그런 느낌 있잖아. 초보들이 빌드 같은 거 보면은 아니 저렇게 쌓는다고 테트 개못하네 하다가 티미노 들어가는 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지금의 나한테도 그게 적용되지 않을까? 나는 깎기 관련해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세울까요? 눕힐까요? 많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아이미노 이렇게 깎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티미노 이렇게 눕히는 거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 이게 실수했다 실수했다 큰일 났다. 얍얍얍. 와 콤보 그래도 아까보단 꽤 낫지 않았 나아지지 않았어? 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막 3분 4분밖에 안 되는데 뭔 나아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분이나 지냈냐. 아무튼 지났거든요. 내려가는 거 방금도 T 이렇게 둘 뻔했는데 엘미노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다음 미노 예상해서 와 나쁘지 않았지. 진짜 좋았지 방금. 되게 좋았지. 진짜 깎기 연습할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 일자 방해줄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치즈가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와서 지형을 빠르게 갖춰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